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서울에 살아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아직도 서울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뭐 한강도 흐르고 또 뭐 청계천도 있고 마천루도 있고. 근데 사실 뭐 누구를 만나러 어디 새로운 곳에 가면 아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서울은 굉장히 우리가 전형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은 매우 변화가 많고 아주 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미지의 그런 도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로서의 서울보다는 서울을 새롭게 이렇게 탐구하는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작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독, 연출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그런 그렇게 구축된 그런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서울이라기보다는 서울에 실제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또 서울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그 기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에 살았던 사람, 사는 사람, 또 살 사람을 위해서 다양한 시선으로, 다양한 체험으로 서울을 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많이 다르고 그것이 이 영화의 특별한 매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지 영화가 재밌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촬영하고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 이제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는 그런 것은 사실 이번 영화에서 관객도 그걸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만드는 저희들로서도 참신한 것을 보고 싶으니까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또 혼자 개인만의 그런 경험만이 아니고 뭐 일자리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병원에서나 군대에서나 등등 이렇게 다양한 체험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뭐 라디오 보면 이렇게 사연 적어서 보내잖아요. 그것이 영상으로 바뀐다는 점만 다를 뿐이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의 영화 서울. 서울 아워 무비. 여러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우리의 영화 서울은 당신이 만드는 영화.